안녕하세요, 려독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CPU 쿨러 싸제로 굉장히 많이 쓰시죠. 뭐 공랭을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순행을 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CPU 사양이 굉장히 하이엔드가 아니라고 하면 가성비 좋은 이제 공랭 쿨러들을 많이 쓰실 텐데요. 요즘 공랭 쿨러들은 보면 이제 뭐 LED도 화려하게 나오고 굉장히 좀 이뻐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 지금 있는 잘만의 옵티마 2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옵티마 2 제품은 방열판 상단에 RGB LED가 나오고요. 쿨링 팬에도 이제 화이트 LED가 나오는 그런 제품이라서 이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즘에 이제 AMD 제품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AMD 제품들은 이제 싸제 쿨러를 달았을 때 보통 이제 클립 방식으로 되어 있는 쿨러들 같은 경우는 무뽑기라고 하죠. 배송 중에 CPU가 접점에서 이렇게 들리는 현상, 그래서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뽑기가 거의 없어요. 이 제품도 한 150개 이상 판매를 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제 AMD CPU에다가 장착을 했는데 여태까지 뭐 무뽑기나 이런 증상들이 없었습니다. 얘랑 동일한 방식의 결합 방식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쿨러가 나와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에어로쿨의 사일런 4입니다.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 디자인적인 부분은 개인의 취향을 조금 탈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옵티마 2 같은 경우는 상단 방열판에 RGB에 이렇게 문양들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화려하고요. 펜 자체에도 이렇게 화이트로 LED가 이제 나오는 반면에 사일런 4 같은 경우는 약간은 단조로울 수 있겠는데요. 이 방열판 상단에 선으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고, 이 펜 주변에 이제 링펜이라고 하죠. 링펜으로 이렇게 RGB가 나오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한 가지, 사일런4는 5V 핀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쿨러에 있는 RGB랑 메인보드를 동기화시켜서 색이 따로 놀지 않게 이쁘게 깔맞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부분은 좀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크기 자체는 사일런4가 옵티마2보다 약간 작은 느낌이고요. 펜속은 사일런4가 지원 범위가 넓지만 풍압은 옵티마2가 한참 앞서는 모양새인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옵티마가 조금 더 혜자인 것 같긴 해요. 프라임이라는 시스템 과부하 프로그램을 약 5분 정도 테스트를 해봤고요. 펜속 조절 없이 테스트를 진행했을 땐 옵티마가 1130rpm에 71.5도를 기록했고, 사일런4가 1341rpm에 73.2도를 기록했어요. 사일런4가 더 높은 rpm에서도 온도가 좀 밀리는데요. 100% 펜속을 고정을 해놓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사일런4가 옵티마한테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펜 크기라든지 아니면 펜의 생김새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풍압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언급을 해드렸지만 저희 직원들이 옵티마2 조립하는 게 너무 빡시다고 요걸 쓰자고 했어요. 근데 이걸 어째요? 어찌됐건 간에 얘가 가격도 2,000원 정도 더 싸고 성능도 조금이라도 더 좋으니까 저는 이걸 쓸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삿대질 하지 말라 그래서 손가락 접었어요. 안녕.